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전 8시 35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으로 발령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